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드웨어 기술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드웨어 기술은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다가 그냥 나눠져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가 사무자동화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은 배웠고, 우리 결국은 사무자동화는 어떤 걸까요? 네, 사람이 주가 돼서 업무를 좀 쉽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스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애가 가장 큰 애가 뭐가 있어요? 바로 컴퓨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그요 타이밍에 보통 하거든요. 연말에 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요때 되면 제가 긴장이 풀리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감기가 약간 오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데 최대한 좀티안 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납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 항상 요때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컴퓨터는요, 우선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좀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어떤 거냐 하면, 맨 위에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 CPU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주격 장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조격 장치가 있게 돼요. 요즘에 이제 하드 말고 SSD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격 장치 옆에 입력 장치나 아니면 출력 장치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다리도 달려 있고요. 여기 꼬추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지? 그지? 어쨌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맨 위에 사람 머리가 있죠. 그래서 머리가 있고, 이 머리 안에 이제 일시 기억할 수 있는 일시 기억 장치,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또 기억 장치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손발처럼 어떤 것을 받아오거나 주거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 기억 장치예요. 뭐 CD롬도 여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USB, 얘는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SSD,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이야기를 드리면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래요.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얘를 우리 주된 기억 장치라 해서 주기억 장치. 주기억 주기 빠졌네 기가. 그지? 요렇게 장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네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보조 기억 장치라고 그래요. 얘네를 우리 출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입력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레임을 딱 기억하고 계시면 두 장에 대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거는 사람의 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컴퓨터의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을 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의 대규모 직접 회로 IC예요, IC. 칩을 내장시켜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내에서도 얘네를 실제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반도체가 바로 뭐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응? 됐죠?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랬어요. 제어 장치라는 거, 연산 장치라는 거, 기억 장치라는 거. 컴퓨터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어 장치라는 거는 야, 너 팔, 빨리 가서 물컵증 가져와. 뭐 이런 거죠. 머릿속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손이 움직이죠. 야, 빨리 뛰어. 이런 게 이제 바로 제어 장치가 해당하는 거고, 연산 장치는 야, 구구단 외워봐. 뭐 이런 거고요. 기억 장치는 어떤 거를 기억하는 거. 아시겠죠? 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제어 장치에는 입력, 기억, 연산, 출력 장치의 동작을 명령, 감독, 통제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죠. 그래서 제어 기능을 잃게 되면 모든 걸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좀 슬픈 이야기인데 몇 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형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지금 뭐 뇌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였는데 수술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 중환자실에서 부르더라고요. 보호자를. 수술하고 나왔는데 뇌혈견 뇌경색이 온 거죠. 뇌경색이 와서 뇌좀 많은 부분이 왔다. 그런데 지금 뇌를 뚜껑을 열지 않으면 얘네가 척수를 눌러서 결국은 숨도 못 쉬고 심장이 정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척수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제어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장기를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척수 부분. 저도 그때 옛날에 배운 건 기억났는데, 지금은 그냥 건강한데 아직 장애가 좀 남아서 좀 불편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다. 주격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명령어 해독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그래서 얘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어 장치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종류에는 명령어로 해독하거나 프로그램 카운터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이제 뒤에 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준비시켜 놓는 애예요. 어떤 처리를 할때 빨리 처리를 하려면 뒤에 처리할 애를 대기시켜 놔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명령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기억해요. 그래서 명령어 레지스터는 명령을 기억하고요. 주소 레지스터는 주소를 기억하는데 얘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연산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계산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은 뭐가 될까요? 예,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사칙 연산을 이야기하고요. 논리 연산은 야,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애고요. 연산 수행에 필요한 제어 신호는 제어 장치의 통제 제어 장치에서 통제를 해서 한대요. 제어 신호를 바로 클럭 펄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하나 기억하고 계셔요. 이런 제어 신호를 이 단위는 이제 클럭 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컴퓨터에 보면 아니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내 스마트폰은 2.5GHz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클럭 펄스죠. 그래서 결국은 이 클럭 펄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어 신호 단위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처리를 할수 있어서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이 된대요. 누산기는 뭐냐면 쌓는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를 뒤에 다 보게 됩니다. 계산 결과를 일시 저장할 때 쓰고요. 이 가산기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덧셈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르셨죠? 컴퓨터는 덧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빼기도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기라고 하는 거는 이 가산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덧셈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뺄셈을 할때 사용하는 애가 바로 보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는 이 연산한 결과를 저장해 놓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기억 장치예요. 기억 장치인데 이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 처리하는 동안에 사용할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중앙 장치 내에 고속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기억 장치에 대한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램이 나와요. 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SRAM하고 DRAM이라는 애가 나오고 SRAM은 바로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메모리. 그래서 뭐 정적 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피드 램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 우선은 여기 보는 누산기나 프로그램 카운터나 명령 레지스터 얘네 좀 아까 보셨죠? 연산 결과 일시 저장,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기억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자, 처리 속도 단위 보면은 우선은 얘네는 이제 상식선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펩토 다 아시죠? 그래서 밀리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밀리.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3단위씩 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100만 원 우리 쓸때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도 쓰지만 콤마를 찍죠. 이게 국제 표준이잖아요. 3단위씩 끊어서 일자. 그래서 콤마가 두 개면 아, 100만 원이다. 아니면 콤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쓰죠. 아, 이건 천만 원이다. 이거 할때 이렇게 한번더 쳐줘야 되나? 야, 이건 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3단위씩 가요. 0이 3개씩 가는 거는 이건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나노는 마이너스 9, 피코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펩토는 마이너스 15.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CPU의 명령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CPU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명령, 사람이 내는 명령을 처리하느냐 이건데 우선은 맨 처음에 패치 사이클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패치 사이클. 패치는 뭐냐면 얘를 주격 장치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다이렉트가 있어요. 인다이렉트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익스큐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럽트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패치 사이클은 가지고 오는 거고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익스큐트. 바로 실행 사이클로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실행을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네. 모양이. 이거 이렇게 적어 드리면 안 되는데. 위치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그려서 맨 위에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보 처리 쪽에 가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뭐 사무자동화에서는 정보 처리하고 관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익스큐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그다음에 여기가 인다이렉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패치 사이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주격 장치에 있는 내용을 바운드에서 가져올 때가 있어요. 직접 가져올 때도 있지만, 주격 장치에 있는 주소를 갖다가 한번 거쳐서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패치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익스큐트를 하게 돼요. 실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게 되면 지금 있던 애를 일시 멈추고 다시 처리하게 되는 이러한 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치라고 하는 거는 끌어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격 장치에 있는 내용을 끌어안는,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애가 패치고, 인다이렉트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명령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OP 코드하고 오퍼랜드 이렇게 OP 여기가 오퍼랜드지? 오퍼랜드와 이거 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명령어라고 하는 것도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사무자동화에서는 여기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OP 코드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기가 오퍼랜드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가 주소고, 여기가 이제 명령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 주소 부분에 뭐, 야, 2 곱하기 2 해라. 그러면 여기 이제 add 곱하기 더하기로 하자. 2 더하기 2 하자. 그러면 add 이렇게 한 다음에 주소 부분이 두개 있다 그러면 뭐 1, 2 이렇게 넣게 되면 두 개를 더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실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바로 그냥 패치해 가지고 익스큐트로 넘기는데, 데이터가 큰 거야. 뭐몇 메가 정도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별도로 보조격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200번지에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주소 부분에다가 200을 담아요. 그러면 그 200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바로 간접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바로 인다이렉트, 이 단계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익스큐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가 되고요. 인터럽트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즉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좀 먼저 좀 처리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또 인터럽트 종류에도 또 많아요. 갑자기 정지가 끊어져요. 실행이 중지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입출력 기술이 나옵니다.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넣고 빼고죠. 그래서 맨 머신 인터페이스. 맨은 뭐예요? 사람이죠. 뭐 머신은요? 기계죠. 인터페이스는요? 이거 뭐 인터페이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환하다라는 얘기고, 페이스는 얼굴이죠. 얼굴을 보고 맞대고 대화를 하는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하고 기계하고 대화하는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조작할 때 공유 영역으로 상호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래요. 뭘 쓰나요? 모니터, 키보드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입력 및 표시 장치 등을 통해서 이용을 가능하고요. 입력 출력 및 기기 등의 이용,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로 이루어진대요. 자, 입력 기술에는 스캐너랑 디지털 카메라,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봅니다. 디지타이저. 지금 제가 디지타이저를 쓰고 있어요.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거는 문자나 그림 도면을 설계할 때 이렇게 쓸때 쓰는 이게 태블릿을 이야기해요. 자, OMR 카드.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옵티컬 마그네틱 리더. 맞나요? 옵티컬 마크 리더지, 그지? 옵티컬 마크 리더. 빛을 이용을 해서 마킹된 부분을 판독하는 거. OCR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를 빛을 쬐어서 반사하는 양으로 정보를 확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이런 거 나올 때 쓰죠? MICR 많이 보시죠? 예, 네, 10만원짜리 수표 밑에 보면 이상한 코드 쫙 있죠? 얘가 바로 자기 잉크 문자예요. 그래서 얘를 판독할 때 씁니다. 바코드 많이 아시죠? 자, 출력 기술에는 이제 모니터하고 프린터, 플로터 이런 애들이 있고, 모니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은 선명해진다. 자, DPI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나 프린터의 해상도 단위며, 1인치당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점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DPI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선명한 애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래요. 그림의 화소라는 뜻을 의미하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 요즘에 뭐 UHD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뭐 4096인가? 곱하기 얼마 얼마.
뭐 FHD는 1920에 1080, 뭐 이런 식으로 이 픽셀이나 해상도 단위가 바로 픽셀이 되는 거고,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선명한 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는좀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상도 단위가 쭉 나오는데 얘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한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CGA, EGA, VGA, 그 다음에 SVGA, XGA 순으로 해상도가 높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넘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XGA가 나온 지가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의미가 없죠. 지금 너무 고해상도라 뭐 나와요 요즘에? 울트라 HD 나오죠? UHD. 예. 자, 프린터. 충격식 프린터하고 비충격식 프린터가 있어요. 충격식은 종이를 때리는 거예요. 도트.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면 잉크로 그 통장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ATM기에서 띠디디딕, 띠디디딕 이거 있죠? 얘가 바로 종이를 때려서, 리본이라고 하는 잉크 리본을 때려서 하는, 얘를 도트 프린터라고 하고, 또 라인 프린터도 비슷해요. 비충격식은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잉크젯이나 레이저, 또는 사진 인화할 때 하는 열전사 프린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플로터도 아시죠? 도면 큰거 뽑을 때, 현수막 뽑을 때, 저는 처음 이 플로터를 본게 언제냐면, 제가 원래 이제 전 전공이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대학 가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학원할 때 현수막을 뽑아야 되는데, 현수막 가게에 플로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에? 예전엔 너무 비쌌는데, 요즘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자, 다음에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출력 장치에서 나오는 애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애들하고, 바로 CPU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얘를 다른 말로 IO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또 채널만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뭐 정보 처리가 아니니까 사무자동화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채널 그러면 아 입출력 장치랑 CPU랑 서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나의 채널이 뭐예요? TV 채널. 똑같아요. 여러 개의 채널을 갖게 됩니다. 마우스 채널, 키보드 채널. 뭐 사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통로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컴퓨터 CPU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연산도 해야 되지, 제어도 해야 되지, 입출력까지 다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야 입출력 너는 야 네가 채널이 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뭐 연산 장치 하는 거 연산하는 거 밑에 그저 뭐라고 하죠? 장관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 IOP는 누구냐면 바로 외교통상부 장관쯤 될것 같아요. 야, 너가 지금 그래, 야, 내가 그런 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대통령들이 몇명 있죠. 뭐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강의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택 채널이나 다중 채널, 블록 다중화 채널 이런 애들이 있고요. 방식일 뿐이에요. 선택 채널은 고속이에요, 고속. 한번딱 연결이 되면 얘한테 전용선을 주는 겁니다. 전용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보통은 CPU하고 입출력 장치 중에 데이터를 많이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 이제 선택 채널을 주고 다중 채널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블록 다중화는 선택 채널하고 다중 채널을 혼합한 형태예요. 고속인데 여러 개 장치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다음 중 1인치 출력대는 닷수래요. 뭐예요? DPI. 기억장치에서 명령어를 읽어서 CPU로 가져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패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맨 머신 인터페이스와 관련 없는 것은 입력 기술, 출력 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된다. 인간과 기기 상호 간 의사결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다. 입력 및 표시 장치 등이 가능하다. 기억장치 및 중앙처리 장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맨 머신이라는 것은 사람하고의 대화잖아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비충격식 프린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충격식 프린터를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 다트 프린터 있네요. 자, 누산기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입출력을 제어한다. 연산 명령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 주격장치 레지스터다. 산술 및 논리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애죠. 자,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가 느린 것부터 빠른 거래요. 그럼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펩토 이렇게 가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드웨어 두 번째 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